지난번에 양말이 형 어디 갔냐? 저 처음 있었다. 그래도 엄마가 여기로 와. 나올라고 해. 여기로 올게. 나오는 거 커서 가자. 사람이 건강 안 좋아하는 거 같다.
Thank you.
고장이야. 와, 쓰레기네. 안 자고 있구나. 어쨌든 나는 이런 사람 너무 그랬다고. 아들만 자고 있어. 빨리 와봐. 그래, 여기가 봐봐. 얘도 들어가고 이번에 사면 가? 뜨거워. 가만히 있어, 나 이거. 저거 들어가. 나연아 잘 찍어갖고 이모한테 넘겨. 이모가 씌워줄게. 이모가 우선 씌워줄게. 와. 이거 글로 글로면 안 돼?
뭐야, 쳐다본다, 제가.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는고 하는. 얘가 우리 구경하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저희가 현재 호랑이들은 앞에 보고신 태반 모기 이외에도 저희가 총 6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, 오전에는 한하고 도라는 개체가 나왔었고요.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 한창이라는 개체도 있는데, 그 개체는 전지는 어려운 관계로 저쪽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호랑이 스키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호랑이들을 위한, 호랑이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앞으로도 저희는 호랑이들이 좀 더 이제 편안하고, 예,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. 관람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호랑이들이 이런 공간 안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바라봐 주시면서, 예,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상 생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세 마리 됐어. 사람 말고 죽었다 이거. 어? 잘 살아.